자, 무타 157층 갑니다. 도전에서 30회. 여기 굉장히 어려 보이네요. 쓰레바에, 주피, 우리 팀에, 우리에, 일단, 헬레니아까지. 반사도 있고요 헬레니아. 무야도 상당히 많고. 일단, 연이 멜키르. 비담 키리엘 넣습니다. 키리엘, 카레론. 요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네,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상대 저런 식으로 나오네요. 진영이. 키를 넣는 데건 기본적으로 키를 먼저 스킬 쓰고, 네, 딜 넣는 게 제일 좋겠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 보이진 않네. 일단 한번 가보자. 제가요, 흑연님. 고맙습니다. 자, 역시 슈피 우리 팀. 슈피 잡지 마라, 제발. 우리 팀이잖아. 네. 신호타가 하나도 안 터지네. 헬레니아 때문이네. 대북형이네. 와, 이거 스킬 다 썼는데. 자, 저격 자세 우리 팀. 와, 어렵다. 어려워. 스킬 없어. 헬레니아 뭐고, 저거. 치명타 오지가 안 터지게 하네. 네. 자, 상대 스킬 한번 맞을게요. 반격 한번 하고. 자, 상대 무효 깎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건 좋은데. 와, 근데 헬레니아 너무 단단한데? 와, 이거 너무 개단. 아니. 말도 안 되게 단단하네? 와, 이거 아니, 말도 안 되네. 덱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덱을 바꿔야 될 것 같아. 감이 왔어. 여기는 확치로 해가지고 빨대면 뛰어야 될 것 같다. 비담이 또 크게 의미가 없네. 방태도 풀어야 돼. 방패도 풀어야 돼. 방패 몇 턴인데. 델론즈 넣을까? 델론즈 템 없네. 피부 2만 쓴다고요? 그럼 잘 모르겠네. 육성까지 2턴, 각성은 3턴이에요. 오케이, 게이드. 자, 요걸로 가보겠습니다. 화려 빼고 린 넣으라고. 보자, 방가게. 요걸로 해보자. 요걸로 해보자. 자신감이 좀 생기네. 요걸로 가보자. 방패 키면은 바로 델론즈로 바로 제거해라 이 말이지. 오케이. 야, 그러면 일단 딜부터 넣자. 어우, 자, 좋아. 상승고 한 방씩밖에 안 때리네. 개꿀. 가. 킬 1번으로 가죠. 7이라서 1번 깰 것 같은데. 근데 방패 이걸 지우란 얘기 아니가. 요렇게 하면서 해야 되구나. 오케이. 아, 감 잡았어. 오를리가 굉장히 세네. 딜이 나머지 델론즈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델론즈 템이 없던데. 자, 하지만 확치의 빨, 확치의 임. 네? 이게 저 평타 누가. 그렇지, 마무리 하고 넘어갑니다. 딜러차 방패만 키면 계속해서 통감.
자, 저기서 역시 우리 팀 개꿀. 자, 요거까지 들어왔고요. 야, 오를리 개세네. 진짜 개사기네. 네? 뭐 눈부신빈 우리 팀이가. 저것도 우리 팀이네. 생각해보니까 다질기는 무조건 우리 팀이야. 와, 데미지. 와, 이거 뭔데? 방패 키겠지 이제. 네, 그럼 바로 광탈로 바로 지우고, 바로 이거 멜키를 바로 딜렀고 마무리 가면 되겠네. 풍연도 쓸 수 있으면 겔리저스. 풍연 겔리저스 빨대 만뜨기 할 수 있어요. 그거 제가 공략 찍어놨는데 유튜브에. 그거대로 하면은 빨대 절대 안 됩니다. 자, 핏. 자, 일단 넘어갈게요. 유지로까지 되네요. 키렐까지 넣으니까. 요까지 굉장히 환상적이네. 각성은 3턴이라 그렇지, 방패 키는 거. 그럼 바로 해방 킬, 해방술 준비해야겠다. 자, 이제 각성 엘렌이야. 야, 상성고 이거. 네, 조금 더 좋으려면 이거 누구야. 키렐이 1번자리도 낫겠네. 자, 주피야, 저격자에서 좀 취해라. 부탁이다. 뭐야, 이거. 우리 팀이야? 게이드. 자, 치명타 좋고. 자, 대륜은 조금 위기인데요. 네. 버릴게요. 무야 좀 제거할 거 갈고 그랬나? 무야 좀 제거하고 갈거 그랬네. 애들 무야가 많은데. 평 때리고 있었네. 또 이거 쓰고. 또 출피 잡습니다. 얘들 아직 괜찮지? 써야 되냐? 모르겠다. 일단 쓰고 가자. 우회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실드. 아우,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이게 되게 많이 때려야 된다 생각보다. 방패 또 키네. 와, 또 키네 방패를. 좀 쉽지 않네요. 자, 지워주시고. 와, 애들 근데 몸빵 너무 단단한데 뒷줄? 와, 이렇게 단단하나? 자, 키릴 위기. 네. 자. 자, 또 올려 한번 놓았고. 뭐야. 상대 턴가 뭐 있지? 크리스 나와도 되나, 지금? 좀 나와도 되나? 일단은 계속해서 일단은 넣어볼게요. 할 수 있을 만큼. 멜키를 어차피 안 죽으니까. 어우, 자, 이게, 자, 반사. 자, 그 친구야. 가자. 친구야. 야, 저 체력 저거 진짜 개 조금 남았다, 애들. 애들 할 수 있지. 멜키를 조금만 힘내고. 할 수 있지, 얘들아. 저거 마무리 할 수 있지. 저 체력 진짜 개 없어. 반사대도 이거 괜찮아. 체력 개 없어, 진짜. 가자, 체력 개 없어. 똥똥. 똥잉. 자, 저거 제 체력 개 없어, 쟤. 크리스가, 그렇지. 뭐야, 몸빵. 뭐지, 이건 땡큐지. 네. 뽀친놈이 왔습니다. 오세요. 와. 자, 157층 오를리 멜키르 요렇게 깨네요. 펜유를 활용해서. 자, 일단 뭐 초토진이라 생각보다 좀 빡셌는데 한번 해보니까 또 감이 오네. 요런 식으로 네, 깨면 되네요. 축하 도레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뒤쪽 스펙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를리 스펙이었습니다. 마법력 5600이었고
근데 여기 좀 어렵네. 그럼 오를리 위주로 써야 되네. 네, 일단 마음력 5600이었고 속소 벨키를 5900 속소 3호까지 일단 요정도로 네 스펙이었네. 안녕.